한국으로 온 외국 이주민들을 돕고 있는 조계종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 모두가 같은 이웃심을 깨닫고 화합할 수 있도록 축제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의 저자 백운 선사의 탄생지에서 다래제와 함께 펼쳐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민들이 고향의 전통 악기를 신명나게 연주합니다. 베트남 출신 주민들은 오랜만에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고향을 대표하는 음식 쌀국수를 만들어 이웃들에게 대접합니다. 이거 저희 베트남 전통 음식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국내 거주 이주민들을 격려하고 화합과 상생을 위한 2022년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이 지난 4일 정읍 내장사 앞 인근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동일 사회의 구성원으로 부처님 품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화 행사와 더불어 각 부스에서는 나라별 전통 문화 체험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고,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를 저술한 백운 선사의 탄생지에서 스님을 선양하는 다래제와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지역 출신 백운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백운 스님의 무심선이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백운 큰 스님의 다래를 올리며 오늘날 한국 불교와 호학들이 깊이 새겨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1,000만 원을 기탁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37대 총무원장으로서 이후 7대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그 가운데 사회 부분으로 불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발표하며 세상의 벗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이주민 250만 시대. 모두가 한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계종 불교단체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